먼저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 그리고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께서 먼저 오늘장 좀 많이 사갔던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SMCNC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7월에 이슈화되면서 8월달까지 6,800원까지 급등을 하다가 조정을 한 두 달 정도 한 종목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M&A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고자 하는 인수 기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대기업 중에 CJ가 특히 CJ 자회사인 CJ E&M이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7월 달이나 그 후로 나왔던 공시나 뉴스하고는 좀 다른 이슈죠. 보통 M&A를 하기 전에 M&A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M&A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음악 사업부를 따로 떼어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자기가 운영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CJ E&M 측에서 제안을 한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CJ E&M에서 음악 부분을 떼어서 그거를 두 개의 회사로 이제 나눈 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지분을 인수해서 특히 이제 이수만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도 있죠. 그래서 한 6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지분과 함께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음악 부서를 맡는, 그러니까 음악 이제 회사를 맡는 거죠. 그런 체계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기사는 CJ E&M 관련해서 인수 내용입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CJ E&M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지금 한 3주 정도 내외로 10월 말이나 또는 그 뒤로도 M&A 이슈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지난번 그 8월 5일이죠. 6,800원대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한 2개월 넘게 조정을 했는데 이번 이슈가 한 3주 이상 살아있고 아직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었던 6,800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직전 고점이었던 6,800원 정도 또는 그 가격 이상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전 고점까지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아주셨습니다. 그럼 박정식 대표님 어떤 종목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괜찮을까요? 네, LX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LX 인터내셔널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긍정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한 6% 정도 반등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전력난이 극심해졌죠. 거기에다가 중국 산시성 폭우로 인해서 중국에서 주요 탄광이 밀집되어 있는 탄광 60곳이 일단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인도 지역까지도 전력난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석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에너지 판 부분, 이 석탄, 팜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엮여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석탄 광산, 팜 농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베트남, 카자흐스탄의 석유 가스 광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관련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LX 인터내셔널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종목별 수급 주체를 간단하게 보면은 최근에 기관이 조금 팔고 외국인도 좀 팔았지만 오늘 다시금 재유입이 되고 있고 누적 포지션으로도 상당히 기관 수급이 아직까지는 쌓여 있습니다. 2만 7천 원대부터 유입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3만 3천 원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LX 인터내셔널 현재까지 6%대 급등하면서 31,35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앞서 SNCNC도 마찬가지입니다. M&A 이슈가 있는데요. 17% 급등하면서 5,23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